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춘천으로 차박을 하러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캠핑 괜찮을까 조금 걱정이 됐는데 준비를 하고 나오니까 또 비가 싹 그쳤어요. 그래서 오늘 부디 비가 안 오길 바라지만 또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차박을 한번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태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약을 또 실패를 했어요. 저처럼 약간 좀 즉흥적으로 다니는 이런 게으른 캠퍼는 그런 좋은 사이트 예약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실 태안에 바다 보이는 그런 사이트로 예약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예약이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태안은 그럼 다음에 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춘천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좀 나무가 많고 사이트가 좀 프라이빗한 곳이 있더라고요. 어떤지 예전부터 궁금해서 계속 봤던 곳인데 자리가 있어서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춘천으로 넘어가 볼게요. 안내를 종료합니다. 여기는 D1 사이트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 없이 저만 쓸 수 있어요. 나무가 조금 두 개가 있긴 한데 사용하는 데는 별로 불편할 것 같지 않아요. 소갈비살이랑 김치우동 전골. 살살해가지고. 미끄러운.
이거는 혼자 먹기엔 좀 많겠다, 오빠. 양이 너무 많다. 너무. 뭐 먹어야 되지? 아니 아직 안 먹었어. 이거? 이거 먹으라고? 아 이거는 진짜 사이트에서 관리동까지 좀 걸어가야 되는데 밤에는 조금 어두워서 무섭거든요. 그래도 낮에는 이렇게 예쁜 숲길 따라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캠핑장은 벌레가 별로 없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참나무 숲이라고 합니다.
헹구지 않아도 되겠어. 그냥 물로 헹구면 되겠어. 알겠어. 어? 알겠어. 캠핑을 끝마치고 지금 세차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집 근처에 있는 세차의 고수라는 곳인데 노터치로 세차를 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여기로 한번 와봤습니다. 기존에 커뮤니티로 세차를 하려고 해도 제가 어닝이랑 이렇게 루프데크가 있다 보니까 세차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세차를 손세차를 했었습니다. 노터치는 사실 해보기 전에는 세차가 잘 될지 의문이어서 안 해봤는데 오늘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짠. 근데 손세차 하는 게 사실 엄청 귀찮고 번거로워가지고 이게 노터치가 세차가 잘 되면 앞으로 좀 자주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먼저 여기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세차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 세차가 12,000원이고 고급 세차가 15,000원이에요. 자, 여기서 일단 카드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프리오시로 일단 잘 닦이게 대충 쓱쓱 뿌려줍니다. 이걸 정지가 안 되지? SP. 이렇게 옆에 진행되는 과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프리오시입니다. 아니 손세차 가면 이거 손으로 직접 다 하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약간 커미너시 해가지고 차 기스날까봐 조금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노터치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차 후에 타월로 한 번씩 쓱쓱 닦아주면은 세정력도 오래가고 광택력도 오래 간다고 해서 간단하게 물기만 한번 닦아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노터치라고 해서 브러쉬가 없으니까 세정력이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손세차 갔던 것만큼 퀄리티가 너무 깨끗하게 잘 돼서 너무 만족스러워. 캠핑 갔다 오거나 가기 전에 아무래도 유튜브 찍어야 되니까 세차를 좀 계속 손세차로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가격도 손세차 가면 사실 10,000원 금방 쓰거든요. 10,000원으로도 아마 부족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일반 세차가 12,000원이고 고급 세차가 15,000원인 거 생각하면은 가격도 뭐 더 비싸거나 하지도 않아서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차 후에 여기 드라이존 여기서 가볍게 쓱쓱 닦아주시면 되고 저쪽에 개수대도 있어가지고 혹시 손 씻거나 하시는 분들은 안쪽 개수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